백두산이 올 겨울 폭발할 것인가? 백두산 천지가 최근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최대 깊이 380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인 백두산 천지. 이 백두산 천지 근처의 장백 폭포로 이어지는 통행로 근처에서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백두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중국 지린성 백두산에서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발생했다며 인근에 있던 관광객들은 급히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백두산이 처음 폭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76년 전인 946년입니다. 그때 생긴 구덩이에 물이 고여 호수가 된 것이 백두산 천지입니다. 백두산 폭발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도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946년 백두산의 첫 폭발 당시 백두산의 화산재가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 5cm 넘게 쌓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두산 바로 코앞에 위치하여 백두산 폭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에서 북한은 지난 5월 이미 7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한미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오늘 29일 화요일을 전후로 화성 17형의 정각 발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통상 5에서 10년 단위로 꺾이는 정주년의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지난 18일 화성 17형 발사 땐 고각 발사 방식 즉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발사 각도를 일부러 높이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북한이 정상 각도인 30에서 45도 발사 시 북한 스스로 그리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검증 가능한 탄두부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인을 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핵미사일 발사를 위한 것이므로 핵탄두 소형화가 반드시 필요한 북한은 곧 7차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7차 핵실험장 풍계리 바로 지척에 백두산에 대한 폭발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두산 천지 물속 수십 미터까지 들어가서 중국 지진국은 탐사 작업을 하였습니다. 천지의 물속에서는 수많은 공기 방울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위 틈 구석구석에서도 하얀 기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공기 방울은 마그마 가스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것은 결국 백두산이 지하에서 활동하는 마그마를 갖고 있는 활화산이라는 증거입니다. 백두산이 처음 폭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76년 전인 946년입니다. 그때 생긴 구덩이에 물이 고여 호수가 된 것이 백두산 천지입니다. 백두산 폭발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도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946년 백두산의 첫 폭발 당시 백두산의 화산재가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 5cm 넘게 쌓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연 북한은 백두산 폭발에 대한 대비를 잘하고 있을까? 지하 535km의 커다란 마그마방 4개가 존재하고 그 마그마들이 언제 어떻게 칼데라지 백두산 천지를 통해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하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발생하게 될 인공지진이 만약 규모 5.0 이상이 넘을 경우 백두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추가 핵실험의 규모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만약 그 규모가 큰 핵실험이 될 경우에는 강한 압력이 백두산 내부의 마그마가 있는 공간의 암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직파동인 P파가 먼저 도달하고 횡파인 S파가 나중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진파가 백두산 내부의 마그마가 있는 공간에 압력을 전달할 경우 마그마가 그 힘을 받아 압축했다가 팽창하면서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북한 핵실험 이후 발생했었던 인공지진들을 살펴보면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는 규모 3.9, 2차 실험에서는 규모 4.5, 3차 실험에서는 규모 4.9, 4차 핵실험 때는 규모 4.8 등의 인공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산의 폭발은 최근 폭발 징후가 강하게 발생 중인 후지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300여 년 전인 1668년과 1702년 백두산이 두 번 분출한 전후로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지진과 해일이 발생했습니다. 1668년 4월 백두산 분화 이후 그해 7월 중국 산둥성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4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 1702년 백두산이 재분화했고 이듬해인 1703년 일본에서 해일이 발생해 5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뒤이어 1707년에는 일본에서 대지진과 함께
후지산이 대폭발을 일으켜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1707년 발생한 후지산 대폭발 즉 호에이 대지진과 후지산 대폭발은 백두산의 1702년 문출 이후 연계 화산대가 자극받아 발생한 초대형 규모 재앙으로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앙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두산이 위치한 곳은 일명 부리고리라 불리는 일본의 환태평양 지진대와 해상으로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1668년과 1702년 발생한 백두산 폭발과 1707년 후지산 폭발은 상호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백두산에서 잇따라서 발생 중인 화산성 지진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마그마의 상승으로 주변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백두산 천지 화산성 군발 지진의 진앙 분포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진앙은 백두산 천지 칼데라 호수와 그 주변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억 톤의 물을 담고 있는 백두산 천지 거대한 웅덩이. 과거 백두산 폭발 때 다량의 마그마가 한꺼번에 분출된 직후 백두산의 산체가 함몰되면서 생긴 것입니다. 과거 백두산의 폭발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산 폭발의 징후는 화산체의 형상과 그 안의 집안의 구조와 암질의 특성에 따라서 폭발 징후는 화산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은 우리에게 무언의 폭발 암시를 최근 계속하여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이거니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일본과 중국에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백두산 대폭발. 백두산이 폭발할 경우에는 내뿜는 화산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하여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을 2도 이상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11월 초부터 마치 곧 폭발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듯이 뚜렷한 백두산 폭발 징후를 우리에게 최근 사전 징후를 알려주고 있는 백두산 2002년 대한민국은 월드컵 4강 신화에 열광하면서 전국이 들썩이던 그때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백두산 천지 근방에서는 화산 지진 활동이 3천여회 이상 일어났고 백두산 천지가 부풀어 오르는 등 화산 징후가 관측이 되었습니다. 백두산은 지하의 거대 마그마의 존재가 확인된 활화산입니다. 얼마 전에는 백두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백두산 산사태 영상을 보면 영상에는 암석과 토사들이 산 아래로 빠르게 굴러내려오는 모습이 담겼으며 주변 관광객 수십 명이 놀라 대피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최근 11월 20일에는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38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20일의 지진은 7차 핵실험을 곧 실행할 장소로 보이는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근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백두산 대폭발의 일대 위기 상황하에서 과연 7차 핵실험을 실행할 것인가. 11월 20일 월요일 새벽 1시 1분에는 북한 이외에도 한국에서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부근 해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남남서쪽으로 81km 떨어진 남해 해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20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전남 지역에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2의 진동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규모 3.3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에선 6분 뒤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70차례 발생했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6차례 일어났습니다. 한반도에서만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월 21일 월요일 오후 3시 21분에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최소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 지역 내 병원 한 곳에서만 최대 20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잦은 환태평양 조산대 부레고리에 속하며 세계의 활화산과 휴화산의 75%가 부레고리 지역에 있고 전 세계 지진의 80~90%가 이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이 되면서 갑자기 후지산과 백두산이 연쇄 폭발을 할 것처럼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두산 주변에서 지진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240번 이상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3시간에 한 번씩 지진이 났다는 뜻입니다. 진앙지는 천지 아래쪽 불과 2km 지점이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1년이 지난 현재 더 가파르게 지진 발생 횟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함께 백두산의 높이가 10cm나 높아졌습니다. 과거로 잠시 되돌아가 보면 북한 개성에서 열렸던 남북 보건 환경회담에서
북한은 느닷없이 백두산화산 폭발이 임박했다며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당시의 녹취록을 살펴보면 북한은 백두산 폭발에 대하여 상당히 두려워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 백두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진계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었습니다. 발해의 멸망 원인도 백두산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668년 멸망하고 그 땅 위에 30년 만에 세워진 발해국은 698년부터 926년까지 229년간 존속하였던 왕조입니다. 발해는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고구려 최강성기 영토보다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한 나라입니다. 자연과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백두산 화산 폭발설을 제기해왔습니다. 발해와 일본은 그 당시 외교적으로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발해 관련 일부 자료가 일본에 남아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하여 언론에 가장 먼저 발해 멸망의 원인이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소개한 것은 일본 방송국 NHK였습니다. 그 이후 한국에서도 발해 멸망의 원인을 백두산 폭발에 두고서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 발해 멸망의 원인으로 거론될 정도로 강력했던 대폭발이 백두산에서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당시 전 지구에 영향을 끼쳤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그러한 백두산이 다시 한번 2022년 11월 현재 폭발 가능성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중국 지질연구소가 작성한 백두산 화산 활동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백두산 지하에 마그마 방이 4개 존재하고 가장 왼쪽 마그마 방은 지하 5km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인공위성을 이용해 백두산 지형을 측정한 결과 산 정상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화산연구센터장에 의하면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지각이 부풀어 오르고 있으며 화산 폭발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백두산 주변 도시들은 중국 정부의 긴급 지시에 따라 화산 폭발 대처 방안을 세웠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백두산이 폭발하면 통신실에선 어떻게 해야 하고 공전국에선 뭘 해야 하고 각 국마다 임무를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 학자들은 모두 분화가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과학원 교수는 본인이 장담한다면서 백두산은 분명히 폭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백두산 온천수 성분 중 하나인 헬륨은 멘틀 속에서 끓고 있는 마그마에서만 검출되는 헬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최근 백두산 주변에 수천 마리 뱀떼의 대이동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지난 1995년 일본 한신 아와지 대지진과 2008년 중국 스촨성 대지진 때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또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백두산 주변 온천수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도 백두산 폭발 징후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위성국의 위성 관측 결과 최근 백두산 천지의 서쪽과 북쪽을 중심으로 지표면의 상승하강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마그마 챔버의 압력 변화에 따라서 지표 내부가 팽창했다가 수축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중국 지진국은 헤이룽장성 우다렌치의 화산 폭발로 생긴 라우헤이산과 허샤오산 화산이 최근 활발한 마그마류 신호가 탐지되고 있으며 하부에 있는 마그마가 상부로 충전될 때에 움직임이 있다는 경고를 하였으며 중국의 동북 지역인 헤이룽장성 북부의 화산 아래에서 거대한 마그마가 상부로 올라오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돼 분출 우려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구역은 백두산 화산과 멘틀 대류가 연결된 지질대라는 것입니다. 우다렌치 화산지대로부터 백두산까지의 거리는 750km이며 지하의 멘틀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 지진국은 며칠 전 발생한 중국 동북 삼성 헤이룽장성 무단강시 무령시에서 규모 4.5의 강진에 대하여 진원의 깊이가 무려 600km인 신발 지진이라며 백두산 폭발로 연계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600km의 신발 지진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의 진원의 깊이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동북 삼성 지역에서의 군발 지진으로 인하여 헤이룽장성 우다렌치 화산지대의 화산들이 연쇄 폭발을 할 경우에는 백두산까지 동반 폭발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중국 지진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계속되고 있는 백두산 주변 지역에서의 군발 지진에 대하여 백두산 천지 아래 약 10km 하부에 위치한 백두산 마그마가 요동치면서 지진을 일으키고 있다는 경고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발생한 동북 삼성 헤이룽장성에서의 진원이 깊이 600km의 신발 지진에 대하여 헤이룽장성 신발 지진을 포함하여 최근 계속되고 있는 백두산 근처의 신부 저주파 지진들이 백두산 마그마를 요동시키고 있을 가능성 또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는 보통 화산 지진이 빈발하고
화구가 급격히 부풀어 오르는 등의 전조현상이 나타난데 현재의 백두산은 바로 그 전조현상들이 연이어 발생 중인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